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연속 마자이 브라자. 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침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밖이 어두운데. 그러니까 새 날이 밝아서 이제 졌지. 아, 예. 하루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떡같이 알아들어도 네. 찰떡같이 말해라. 네. 아, 무슨 얘기지?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왼뺨을 내밀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그냥 왼뺨을 내밀게. 개떡같이 말해도 네.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네, 그렇죠. 저는 뭐 항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어도 찰떡같이 말해. 그냥 개떡같이 말해요 항상. 찰떡같이 네. 말한 적이 없어. 자, 어쨌든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예. 내가 무리한 발음입니까? 네? 그 말은 일단 발음을 똑 하종 발음 하종 일단 발음을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아. 좀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찰떡같이요? 예.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무리한 바람입니까? 무리한 바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킬게요. 아, 새로운 폭탄? 네. 자, 아, 그래, 우리 형. 저거 읽어야지. 팟빵 그 몇 개 읽고 가자. 아,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예. 그 시간이 오, 너무 길어서.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근데? 어제 일이었는데. 오. 누굴 바보로 알아. 와, 신기하다. 그러면 저희 또 팟빵에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여기는 마서님이 항상 지긋지긋하다던 아이디들이 안 보이니까 마서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디글로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친구야, 내 처음으로 가입해서 들어온다. 고래 구두가 아니라 멍텅구리 신발이요. 군번줄에 소세지 바지. 명동 마이하우스 신촌 콜로세움. 콜로세움. 네. 어, 알아듣습니까? 네. 어. 마사오님이랑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친구야로 시작했겠죠. 네. 그 다음에 새드허니님. 네. 아, 새드훈니?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가 약해서. 슬픈 H-U-N-Y. H-U... N.Y. 훈이. 네. 훈이. 슬픈 훈이. 슬픈 훈이님. 며칠 전 퇴근길 동네에서 많이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아주 진한 파란색 디스커버리 반팔 티를 입고 하얀색 이어폰에 고글 ST에 안경을 쓴 임신부처럼 배가 나온 아저씨를 봤다. 동네 깍두기 같았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지나고 보니 마사오옹이 아니었는지.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했다고? 모양새가? 많이 짧은 스포츠 머리, 아주 진한 파란색 디스커버리 반팔 티, 하얀색 이어폰, 고글 ST에 가까운 안경을 쓴.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건 디스커버리 반팔 티가 뭔지도 모르겠고, 네. 고글 어쩌고도 뭔지 모르겠지만. 형이 디스커버리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딱히 부적은 안 했어. 예. 그런데 예. 결정적으로 전 흰 이어폰을 끼고 다니질 않습니다. 아예. 아, 그래요? 흰색 이어폰은 제 사무실하고 저희 집 책상 그 컴퓨터 스피커폰에만 꽂혀 있어요. 스피커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는 이어폰을 꽂고 돌아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가끔씩 착각하는데 마서님이 귀지가 질질 흐를 때 아니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귀지가 질질 흐르니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마서님이 아니야. 근데 난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아니면 머리 감다가 그냥 까먹고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지지직이면서 그거는 이제 이어폰으로 착각했다.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럼 다른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동네 깍두기 같았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커버 아니잖아. 맞다면 옷을 좀 큰 걸 입던지 살을 좀 빼셔야 할 듯. 그러다가 배 터져 죽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배가 터지는 거야? 어. 가끔씩 저녁 먹다가 보면 빵 터질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밥을 먹는데
그게 들어가. 아, 그러니까요. 진짜 배만 너무 나온 게 신기해요. 그게 터지지 않아? 네. 그런 말 실제로 했습니다. 요즘 또 복싱 배우는데. 안 배워요. 아, 안 배워요? 바빠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끊었어요. 어. 멜레사님, 죽돌 형님의 한 빨아줄까? 이건 전라도 거시기 느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쓴 말이라서 같은 경상도 사람도 이 말 안 썼을 거예요. 살아있네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찍찍님. 여기서 찍찍은 마사오라는 뜻이죠. 업데이트 지연되었던 지난 방송 몰아서 듣고 있는데요. 어느샌가 제가 마사오님의 거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분은 원래 이름이 찍찍이네요. 아, 예. 내가 왜 찍찍이야? 그때 그 후기를 읽으면서 찍찍 하면은 연상되는 게 사정.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찍찍이라고 명명했지. 형 별명 명명했어. 명명. 찍찍이다. 예, 찍찍이다. 매래 명령입니다. 내가 마사오 거식이라니. 아, 이렇게 생각하면 슬프네요, 되게. 진짜. 예. 아련하다. 아, 그러게요. 근데 되게 귀여워. 삶이 아니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태어났는데 내가 마사오 거식이야. 와, 진짜 이거는. 아니 근데 아니야. 내가 이제 오전에 네. 이제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옥상에서 뛰어. 혼자 이렇게 집에 누워 있을 때. 네. 보통 남자들은 집에서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를 볼 때 네. 춤을 딱 거리잖아요. 항상 춤을 딱 거리진 않습니다. 99%의 확률로 춤을 딱 거리죠. 아, 예, 어쨌든 꼭 이럴 때 의견이 갈리더라. 아, 아니, 그러니까. 항상 계속 주물거리고 있진 않지. 그럼 진짜 그게 사람이니? 내 말은 어느 순간 예.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물떡거리고 있죠. 아, 예. 그런 일이 되게 잦죠. 그렇죠. 자기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그냥 주물떡 하게 되잖아요. 간질간질할 때 그런 예.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나기 전에 네. 애가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아, 독립운동입니까? 예. 분기탱천해가지고 예. 혁명을 일으키자. 예. 이 사회를 엎자. 독립을 쟁취하자 예. 하고 벌떡 일어나기 전에 독립운동 노쿠리츠 운동 혁명 가쿠메 예. 일어나기 전에 네. 복귀 네 복귀 복귀스루 네. 발기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네. 귀여울 때 있죠. 귀여운 시기 냉탕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렇게 봐요. 봅니까 스스로? 보면 그 큐티함 예. 착해. 귀여운 거 물론 같아. 물론 그런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내 새끼 내 눈에 이쁘지. 예. 남이 보면 이쁘겠니? 내가 보니까 이쁘지. 예. 그럼 이제 말을 걸어요. 네. 그러면 말을 합니까 자기 거랑? 오줌 나오는 거 있죠. 예. 오줌 나오는 구멍. 오줌 나오는 구멍. 네, 있죠. 없어? 있습니다. 있겠지. 없으면 안 되죠. 그지. 예. 그게 동그랗지 않잖아요. 짝대기로 이렇게 뭐라니 이게 세로로 그어져 있죠. 예, 그렇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세로로 그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옆으로 눕혀 예. 가로로 만들어. 예. 그다음에 입을 벌려서 말을 해.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 해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야, 너 시즌 1 때 예. 보통 다 자기 주니어에 다 이름을 붙여서 예. 하지 않냐 했는데 그러지 않다며. 안 하죠. 그랬더니 간증했잖아. 저 이름 붙였는데요. 저 이름 붙인데. 어쩌다가 한 명 나오는 거죠. 저는 온갈치인데요. 막 네. 많잖아. 네. 아 아니지. 선우님 주위에서 봤냐? 이름 붙이는 사람? 뭐, 아니요. 없잖아. 바로 옆에 제 가까운 사람이. 이 바보야. 표정을 봐라.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아 그런가?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오줌 나온 세로로 갈라진 부분을 네. 옆으로 잡슬 조금 이렇게 뒤어가지고 네. 가로로 잡아뜨린 다음에. 뽀끔뽀끔하면 네. 그렇게 귀엽다. 물론 되게 이상하다. 많아 귀엽지만 네. 참 귀여워. 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냐? 우리 토리랑 쇼타랑 네. 조금 5개월 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잖아. 네. 지들끼리 밑에서 막 놀고 있다가 내가 뽀끔뽀끔 하고 있으면 아빠 새끼 지금 뭐 하나 그래갖고 막 뛰어 올라가 둘이. 집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뭔 소리야? 지금 니들까지 뭘 들었어? 아 진짜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아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전 11시에 네. TV 틀어놓고 네. 연합뉴스 보면서 네. 뽀끔뽀끔 이러고 놀고 있는데 아 진짜로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애들이 뛰어올라와 아빠 새끼 또 뭐하나 그러다가 내가 이제 손으로 뭔가 꼼질거려 내가 저 간식을 주거나 할 때 손으로 뭐 이렇게
북어포 같은 것도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고 하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면 항상 손에 뭐 쥐어 있나 먹을 거 있나 그래서 킁킁대고 달라붙거든. 뭐 이번에 뭐가 있나고 달라붙으면 뭐가 있어 뭐가 있기는 아빠 빅터밖에 없지. 어허.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쿰쿰대. 근데 더 웃긴 거는 쿰쿰대고 뭐 나는 할 거나 물거나 이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걱정이죠. 쿰쿰하더니 도망가다. 그거는 진짜 병 걸리죠. 왜 병이 걸려요? 병 걸릴 수 있지. 저는 하루에 두 번 샤워합니다. 어 그래요? 네. 언제 샤워해요? 네? 언제 두 번 샤워합니까? 외출할 때. 외출할 때. 네. 예.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오 그래요? 네. 신기하다. 네. 샤워한다니까 네. 사람 달라 보인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외출할 때 이를 닦아. 예. 네. 집에 들어와서 이를 안 닦아.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조금 거짓말했어. 내 양심의 가책을 뭐 느껴서 솔직히 말하는데 예. 집에 들어와서는 머리만 감고 예. 발만 닦아. 아, 예. 샤워는 귀찮아서 안 할 때가 많아. 예. 참고로 여기서 많이 실수들 하는데 샤워오 스루가 아니라 샤워오 아비루. 아, 그렇죠. 예. 예. 샤워오 아비루. 나도 안 까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냥. 나도 일본에 있을 때 그 제일 헷갈렸어. 예. 그리고 에어컨. 네. 추울 때 뭐를 켠다. 네. 근데 정답이 에어컨이야. 네. 씨발 말이 되냐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는 에어컨에서 난방이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려. 예. 네. 뭐 하다가 얘기가 났지? 아, 그러게. 빅터. 예. 아, 그 방송 듣고 난 후로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가 악몽처럼 자꾸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 말 그대로 지읒된 기분이에요, 정말. 그렇죠. 누구도 마선인 거시기가 되긴 싫습니다. 굿을 하세요. 굿이요? 네. 저는 살을 날리고 싶어요. 네. 죽어라! 빅터 왜, 죽어라! 야! 네. 죽으면 안 되지. 그냥 조용해라, 이 정도. 저는 빅터 진정해라! 저는 여성성이 강해진 마선님을 보고 싶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되게 막. 미쳤나봐. 사람이 되게 자상하고 막. 어머, 어떡하니? 방송 준비도 잘하고 막. 좀 그걸 여현 발언 아닙니까?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말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요? 뭐 남녀 차별 이런 말 할 줄 알았어. 그런 장점을 말한 거죠. 남성성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러게 이거 참 애매하다 말할 때. 그냥 형이 여자가 재밌죠.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 그럼 되나?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좋아해요? 왜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여자였으면 좋겠어. 사고도 안 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예. 중의적인 표현이다. 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한다. 예. 아니면 이번에 퀴어 축제 참여했어요? 아, 저희 기자가 참여는 했죠. 기사는 썼죠. 예. 자 다음 거 읽어봐 빨리. 네 제목 찍찍이의 첫 찍찍 크크 새로미님 감춰왔던 포텐이 만개하시네요. 최고 최고. 아 이거 방송 제목을 지금은 새로미가 짓고 있어요. 네. 새로미가 방송을 지을 때 찍찍이의 첫 찍찍이라고 마사오님 자위 첫 경험을 말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렇습니다. 잘했네. 네. 내가 미쳤나 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뭐 항상 되게 길게 하셨어요. 아, 그래? 인생이 그렇잖아. 맨날 하고 나서 후회하고 네. 뉴스에도 나오고도 후회하고. 방금 전에 하신 얘기도 이제 나가고 나면 다음 주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시기 얘기한 거 있잖아. 아 집에 누워서? 응. 한 거. 그걸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그거를 잘. 아 그렇게 살아? 아니야. 말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직접 잘. 휴일날 집에 아무도 없어. 응. 밤 11시 밤이 된다. 낮 11시에. 응. 이렇게 반스만 입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 응. 좀 테레비 이렇게 켜놓고. 응. 야구를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봐. 응. 그럼 뭐 하냐? 주물을 거밖에 더 있냐? 그거는 대화를 한다고 근데. 이게 자기 주물로다 보면. 응. 주물로다 보면. 응. 그 눈길이 한번 가요. 딱 눈이 마주쳐. 그러면 얘가 잘 지내죠. 의인화를 하시네. 그럼 내가 뽀끔뽀끔 잘 지내죠. 진짜 약간 잘 지내지.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저 이상한 거 맞지 이거. 와 약 드셔야 될 것 그러니까 여자는 구조상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여자가 왜 안 됩니까? 여자가 하려면 더 잘 되지. 자세가 이상하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요가 해야 돼요. 요가라도 아, 이렇게 허리를 힘을 해야 되는데 아, 남자 아.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내려다 보기만 하면 되잖아. 아, 그러다 서서는 아. 서서 내려다 보면 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 네. 근데 누워 있으면 배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보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개방송 아니 지금 다 해. 네가 이상한 거야. 어쨌든 뭐 나중에 공개방송 때 아니다 보여드리죠 뭐.
아니다. 예. 너도 하는데 너는 이렇게 위선자. 와,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야,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저번에까지 읽어드린 데까지 다 읽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저번 방송 나온 데까지. 예. 팟빵은 요 정도입니다. 예. 왜? 아니 되게 혀가 마중 나와서 드시는 게. 아니 이게 진짜 잘 먹는다. 남자 튀김이 꺾여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조심조심 먹는 거야.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무슨 코너죠? 오늘은 할 건데 회의나 할까요? 그럴까요? 아, 예. 그럴까요? 안 되지. 니뽕이 다시 가야겠네. 아. 근데 형 우리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네. 가이기.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오잖아. 네. 아마 올 거잖아. 네. 근데 예전에는 형이 나한테도 말했듯이 막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브나인 이용해서 무슨 드립을 칠까, 스토리를 어떻게 재밌게 이끌어 나갈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형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네가 바뀌면 돼. 아, 내가 바뀌면 돼. 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되죠. 거짓말을 내가 언제 했어? 그러니까 뻐끔뻐끔 이랬더니, 네. 그게 이상한 짓이지. 지도 맨날 매일 낮에 한, 아, 너는 저 출근을 하니까. 그렇죠. 휴일날. 휴일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전에. 뻐끔뻐끔 하면 주제. 네. 하, 볼 것도 많은데 그걸 굳이 뻐끔뻐끔 하면서 봅니까? 볼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투표하고 싶다. 예. 네. 아, 투표하지 마. 형, 그 투표하고 책임도 안 지잖아. 야, 근데 뭐 몇 번 뭐 투표하지 않았니? 그렇죠. 근데 아예 투표를 안 하지, 애들이. 투표 많이 했어, 그때. 되게 많이 했어. 투지자들이 투표를 해? 응. 근데 투표해서 공지로도 올리고 막. 예. 형이 내 닉네임 가지고 막. 아, 그거 말고 그 이후에도 뭐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기억을 해야지. 그래? 응. 좀 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온 것 같아. 응. 그럼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돼? 저 중국어를 할까? 그런 거 말, 그런 거 말고. 아브라이 중국어? 응, 그런 거 말고. 아니다. 브이쉐이 중국어. 네. 뭐 어찌? 와 아니. 네. Come on. 유후. 뾰리앙. 오, 뭐라 그랬어 지금? 뾰리앙. 뾰리앙이 뭐야? 뾰리앙 이쁘다 아닌가? 어 그래? 응. 어디 여자 꼬시는 말만 배워가지고. 와 아니거든. 위선자. 야. 야. 아니. 진짜 위선자. 야. 이거는. 와, 야. 새로 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 먹히잖아. 자, 그래서. 예. 아, 변명할 기회를 줘. 그래서 우리는. 예. 예. 뭔가 도전적이고. 새로운 개혁과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쿠메 혁명.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이제 같이 또 소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내 앞에 있는 사람이야. 나, 나랑? 어, 그럼 누구랑 소통을 해? 알겠습니다. 네. 받고 끝내네요. 그냥 되게, 하던가, 일단 하던가 하자, 그냥. 어. 되게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네. 야, 저 이제 다 무시한다. 와. 한국하고 일본이 예. 생활 문화의 차이. 네. 나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어디에서? JP뉴스에서. 그렇죠. 예. 왜 JP뉴스에서는 우리에게 네. 무단 전제 네.를 하지 마라. 네. 라고 지랄을 하지 않은 걸까? 우리의 존재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하자. 예. 이 홍유선 번역 작가의 네. 글이에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활 차이. 네. 한일 아동 팬티의 디자인이 다르고 오. 선물 주는 방법도 다른 양국 문화. 오. 양궁이 아니라 네. 양국 문화라는 네. 게 소제목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아직도 남자아이들의 팬티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대요.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엄마
친구들이 나더러 여자라고 놀려요.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팬티 앞에 구멍이 없는 앞이 막힌 여자 팬티 입었다고 친구들이 여자라고 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필자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네. 심지어 어지럽기까지. 이게 컬처 쇼크. 네. 이게 문화 쇼크로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필자는 일본 아이들이 본인의 아들을 왜 놀렸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답니다. 왜냐? 큰애가 입고 다니던 팬티는 한국에서 산 거랍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보육원을 보낼 때 어린이용 일본 팬티를 사 입히고 싶었는데 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 갈 때마다 팬티랑 러닝 양말 등을 사다 입혔는데 아동용 일본 팬티와 아동용 한국 팬티는 모양이 확실하게 달랐다고 하네요. 오, 그러게 그건 몰랐네요. 네. 일본에서는 지금도 남자 팬티는 앞부분이 터져 있는 게 많지요. 확인하지만 방송 중에 저건 뭐 새로 뭐 저거 거기 돌려라? 굳이 거기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그렇습니까? 내 거 막혀 있어. 삼각 입으세요? 아니 트렁크. 드로즈? 아 트렁크요? 아니 짝 달라붙는 트렁크. 아 드로즈. 어? 드로즈. 아, 그걸 드로즈라고 하네? 내가 왜 더. 새로미는 어떻게 하는 거 잘 알지? 어? 삼각 팬티가 있고. 네. 그냥 일반 완전 사각. 헐렁한 반바지가 있고. 네. 삼각 같은 사각이 있잖아. 그걸 드로즈라고 불러요. 난 드로즈를 입어요. 무식하게는. 아니, 드로즈야? 야. 드로즈. 예. 지금 알았으면서 되게 아는 척 한다. 아, 그런데. 드로즈에는 구멍이 없어. 오. 아 근데 신기하네요. 저는 본의 아니게 팬티는 일본 팬티만 입는데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옷이 무인양품 아니면 유니클로라서 구멍이 뚫려 있네요. 드로즈도요? 그러니까 그걸 드로즈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각인데 짝 달라붙는 거. 완전 짝 달라붙는 건 아니고 트렁크. 트렁크요? 그런가? 트렁크는 한국 것도 구멍 뚫려 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사각. 벗어봐 그냥. 아니 사각이긴 한데. 그걸 그냥 너무 네가 표현력이 후지니까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있잖아. 사각인데 완전 딱 달라붙는 건 아니고 조금만 달라붙는 거. 그런 게 있어? 벗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벗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구멍이 다 있네요 보니까. 일본에선 지금도 남자 팬티는 앞부분이 터져 있는 게 많다. 최근에 성인용은 터진 모양만 있고 앞이 막혔거나 아예 막힌 디자인이 많아졌지만 어린이용은 아직도 막힌 건 없는 것 같다. 그 후론 팬티가 아무리 비싸도 일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입혔다. 당시 새삼 느낀 거지만 나라마다 아이들이 입는 속옷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팬티 한 장으로 남녀의 성을 구분지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준 사례였다라고 하네요. 이유는 없습니까? 이유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보육원 다닐 때 네. 당시 인기가 있었던 가면 라이더가 그려진 신발을 사주니까 네. 보육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마치 자기 자신이 가면 라이더가 된 듯 신발을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게 많다고 쭉 나열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팬티 일본 어린이용 팬티는 무조건 앞이 다 뚫려 있고 네. 한국 팬티에는 없는 게 많은지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이분이 아니라 네. 우리 그 BYC라든지 네. 그 빤스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형 이런 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읽어줄 때 예전에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 서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조사해 왔단 말이지. 지금은 우와. 안 하잖아. 근데 안 하든 하든 청취율은 똑같아. 아,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광고가 8개인데 지금 한 개도 없잖아. 아, 아니야. 네. 네. 초등학교 때.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텐데. 초등학교 때 아이 친구들이 이 필자 집에 놀러 오면 일본 엄마들은 꼭 과자 한 봉지라도 아이들에게 챙겨서 보냈대요. 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이거죠. 개인 물통까지 가져와서 목이 마르면 가져오물을 먹는 아이도 있었다. 물값이 얼마나 한다고 네. 아이들이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이고 남의 집에 가면 시끄럽게 하고 폐를 끼친다고 해서 네. 꼭 주의사항을 일러주면서 최선의 간식을 싸서 보내는 게 보통의 일본 엄마들이다. 네. 내가 이번에 일본 출장 갔을 때 네. 짜증이 확 났던 게 아 그러고 보니까 마서님 주말에 일본 갔다 왔죠? 금토 일 3일 갔다 왔어요. 네.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짜증이 확 난 게 이제 술집을 들어가요. 네. 어느 술집, 비싼 술집이든 뭐 싼 선술집이든 네. 어느 술집이든 똑같아요. 그냥 오히야오네 가시마스 찬물 좀 주세요. 네. 오히야오네 가시마스. 일본에서는 찬물을 오히야라고 하죠. 예. 그냥 오히야오네 가시마스. 네. 찬물 좀 주세요. 네. 일본에서는 그냥 물은 오미즈 구다사이 하는데 찬물 달라 그러면 오히야 구다사이. 네. 예. 찬물이 오히야죠. 네. 얼음물. 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냥 물은 오미즈, 찬물은 오히야, 뜨거운 물은 오유인데요. 그래서 보통 가게에 갔을 때 찬물을 달라 그러면은 오히야 오네가이 시마스, 뜨거운 물을 달라 그러면은 오유 오네가이 시마스인데 좀 더 예의 바른 일본어를 쓰고 싶을 때는 오유를 사유라고 발음하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 키레이나 코토바 즈카이다나. 아주 아름다운 일본 말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사유 오네가이 시마스. 뜨거운 물을 달라고 일본에서 한번 써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여기 찬물 있습니까? 찬물 좀 잔뜩 주세요 하면서 네. 손으로 이렇게 해요. 네. 이게 이제 물통 크기를 네.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99% 네. 식당이든 뭐 어디 술집이든 찬물이 담겨져 있는 물통을 주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오이야 달라 그러면 꼭 물어봐요. 몇 잔이요? 네. 네. 물통으로 주는 개념이 없고 네. 얼음 담긴 찬물을 네. 잔으로 갖고 와요. 네, 보통 잔으로 주죠. 네.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네. 두 개 달라 그러면 두 잔 주고 네. 아니 그 얼음 얼마 한다고 물 얼마 한다고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번거롭잖아요. 왜냐면 물 다 마시면 그것도 요만한 컵에다 한 잔 주면 네. 다 먹으면 나아지 물 많이 먹는 사람은 자꾸 또 달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짜증이 확 나요. 뭐 일본은 그래도 반찬도 비싼 데서는 다, 예. 비싼 데서는 또 물값도 받더라. 아무튼 그래서 짜증이 확 나. 물론 아이들과 엄마들끼리 친해지면 허물없이 지내죠. 뭐 보통의 경우 잘 모르는 집에 아이 보낼 때는 네.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건 우리와 다르지 않나 싶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작은 애가 학교 가서 선물을 자주 받아온대요. 네. 그 선물이라 그래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 왔다면서 디즈니랜드 마크가 찍힌 손바닥만한 과자 한 봉지 네. 혹은 지방에 사는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거나 온천에 다녀왔다면서 열쇠고리 네. 또 손가락만한 작은 곰 인형 그런 짜잘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 대부분이죠. 네. 저도 그래요. 그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윈스톤이라고. 윈스톤이요? 그 담배 이름이에요. 아, 아, 네. 예. 카빈이란 담배가 있었어요. 아, 있죠. 낙타. 그건 카멜. 아, 아 무식해. 나 무식해. 너의 무식에 진짜 담배, 소름이 돋는다. 담배 이름 찔릴 수도 있지. 카멜, 카멜. 예, 예. 이건 담배 이름이 아니라 카멜은 낙타란 뜻이야. 아, 알아요. 카빈은 근데... 카빈은 오두막이란 뜻이에요. 오, 오. 네. 이야. 카빈 인 더 우드란 영화가 있어요. 예, 케빈 인 더 우드 아니야? 어쨌든 일본 발음은 카빈이에요. 예. C-A? 예. 근데 케빈 인도우드 재밌습니다. 참고로. 네,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마사오님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 케빈 울트라 마일드라는 담배를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난파는 네. 2mm짜리거든. 그러니까 니코틴이 1mm거나 네. 3mm거나 뭐 5-6mm거나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2mm가 없어. 근데 일본에서는 케빈 울트라 마일드가 2mm야. 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윈스턴으로 네. 케빈이 없어지고 JT. 재팬 타봤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야 모르지. 네. 근데 어쨌거나 그 한국에 안 파니까 네.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 꼭 저를 위해서 카빈 울트라 마일도를 네. 두 보루씩 네. 예전 지금은 한 사람당 한 보루로 바뀌었다더만. 아 한국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네. 한 사람당 두 보루까지 됐었거든. 네. 그 국적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네. 담배를 한 사람당 두 보루씩 막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서님 지인들도 의리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나는 딱히 뭘 안 생각해.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잘 못 느꼈어요. 네. 쟤들은 참 좋은 사람들. 예. 예. 맨날 전화해서 물어봐. 예. 언제 한국 간다. 예. 요코소. 웰컴. 요코소 간코쿠에. 예. 빨리 와. 술 먹자.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 네. 담배?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아. 네. 무조건 올 때마다 담배. 그런데 나는 일본에
갈 일도 많이 없지만 네. 정말 어쩌다 몇 년 만에 뭐 무려 10년 만에 네. 일본 딱 가. 친구들 만나. 딱 밥 먹고 술 먹고. 네. 걔들이 내야지. 그리고 걔들은 우미하게 우르세. 에이, 시끄럽다. 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로 비싼 돈을 들여서 예. 일본까지 왔는데. 아, 그것 자체가 오미야게 그렇죠. 프레젠토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오미야게 프레젠토. 보통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예. 안 불러요, 자리에. 예. 아, 그래요? 예. 그 보통 일본 사람들이 조그만한 성의 표시를 많이 하죠. 저도 마사오님처럼 제 대학교 때인가요?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소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뭐 머무르면은 항상 뭐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 옛날에 아소산 그 아 최근에 그 화산 폭발했나? 어쨌든 그쪽에는 말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말고기를 사다 주시고. 화산 폭발 지역이면 화산 폭발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아, 그 그래.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소산 그 근처에 있는 말고기가 유명한데 그거를 가져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일본 술 같은 거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편지도 잘 써요 엽서 같은 것도 이렇게 쓰시면은 저도 그때는 마사오님처럼 아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답장을 해서 예의를 갖추는 게 맞는 거예요. 답장을 하거나 제가 갈 때는 또 조그마한 선물을 사거나 올해 잘 몰랐죠 근데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예. 그러니까 나는 받아 먹는 건 좋은데 예. 자꾸 하면 귀찮아 죽겠어. 예. 참, 너 그거 왜 얘기 안 하냐? 뭐요? 되게 웃긴다. 갑자기 뭐 뜬금없이 좋아. 와, 진짜 인간성이 저래요. 새로마 이렇다? 왜, 왜요? 아니, 맨날 그 방송에서, 뭐, 지가 밥을 샀는데, 저 형은 밥을 안 샀다는 둥, 궁시렁 궁시렁 보냈잖아. 아! 저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되게 고가에, 뭘 고가야 또. 지가 되게 먹고 싶다는, 그 특정 브랜드의 초콜릿을, 네. 포장도 되게 이쁘고 되게 고가야. 뭐 고가야. 막 보물상자 같은 데 담겨 있어. 보물상자. 조기상자지 뭐. 근데? 보물상자. 그냥도 아니고 일본 공항에서 살려고 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쵸, 그쵸. 아, 요즘 중국 호황이죠. 그래서 정말 그 공항 내의 면세점. 네. 그것도 저거 하고 들어간 데 있잖아. 티켓팅하고 다. 예. 다 들어가. 면세점이군요. 어. 바깥에 말고 이미 들어가서. 네. 이제 나오지 못하는. 네. 거기에서 막 중국인들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중국인들이 하네다에서 왔어요. 나리타에서 나리타. 왔어요. 막 중국인들이 졸라 그냥 함 정형 말해야 돼. 이거 네. 막 이러서 막 이래. 워션스. 어.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데 줄을 섰어. 네네. 줄을 진짜 나래비로 섰어. 네. 두 시간을 줄을 섰다. 말도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거기서 시간이 두 시간이 안 되겠다. 세 시간이었나? 에이. 하여튼 줄을 되게 오래 섰어. 그 미노루가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죽돌이가 사다 달라는 게 있었는데 오. 여기밖에 안 파는 것 같아서 그 한국 면세점 공항에서 면세점 들릴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일본 여기서 산다. 그렇죠. 한국에 도착하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아, 예. 그러고 가더라고. 자기는 뭐 딴 거 보고 가겠다고 갔어. 나는 막 두 시간 동안 막 다리도 저리고 막 그리고서 샀다. 그것도 그 비싼 거를? 네. 뭘 비싸? 내가 그걸 또 대출을 받았어. 무슨 말도 안 돼. 초콜릿 하나 샀는데 대출을 받아. 그래서 샀다? 도대체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능한 거야? 그래서 샀다? 어. 그래서 네. 이것도 부서질까봐. 네. 내 짐들은 저 밑바닥 트렁크에 놓고. 이건 거의 머리에 이다시피 하고. 왔어. 집에 왔다? 뭘 호응을 해줘. 집에 와서는 또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그것도 해코지 할까봐. 그거를 또 그, 안전금고에 넣었어. 아~ 그래갖고 지키고 있다가 오늘 녹음이잖아. 네. 근데 일요일 저녁에 왔거든. 그러니까 어제 하루 집에 있고 오늘 화요일 날 주려고. 네. 오늘 또 거기가 또 딱 줬다? 안 잃어버리고 또. 안 잃어버리고 딱 와가지고 죽돌이한테 이렇게 수줍게 내밀었지. 네. 근데, 거기 나. 자기 책상인데, 거기 나. 그렇게 알았다. 또 놔뒀어. 네. 지 볼일 보더라고. 네. 난 나와서 담배 폈지. 네. 그러다 여기 녹음실 들어온 거 아니야? 네. 내 일본 출장 갔다가 초콜릿 사다 줬다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한다. 그렇네요. 이야. 진짜. 야, 그 얼마나 더 미선자. 니가 왜 그래? 니가 갑자기 왜 그래? 게다가 좀 풀어서 같이 먹을 만도 한데. 그러게. 야, 내가 같이 먹자고 들고 온다고 했거든. 야, 형이 나 혼자 먹으래. 아까 그랬잖아. 기웁이지 말고 그럴 때. 네? 야, 같이 먹자고 내가 들고 온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먹으래매. 네?
와, 아, 기억이 잘 안 나. 이야. 그거 해봤자 그거 얼마였지? 내 맨날 그거 사서 기억하는데 천 몇백 엔인가? 어? 지금 그 엔화가 폭등해가지고요. 네. 예? 예? 그래도 그렇게 폭등할 일 없지 않습니까? 천 엔이 뭐 한 몇백 엔이지 막. 아니, 무슨 저 2천 엔 넘어요. 예. 진짜. 예? 진짜요? 2천 엔 넘어요. 아, 네. 저게 2만 얼마라고? 어. 아.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나도 100엔이 아, 2천 원이라고. 아, 환율. 아, 환율. 그럼 저거 2천 엔 넘는 거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니까. 네. 그렇죠. 다음 얘기하죠. 호박. 그러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네. 아시겠죠? 예. 네. 네. 저런 인간입니다. 네. 참고로, 네. 저는 오늘 마사오님께 26만 7천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할까요? 27만 6천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굳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사오님이 초콜릿 하나 사준 걸로 막 하니까, 네. 형이, 야, 창규야. 야, 내가 돈이 지금 급한데 통장에 현금이 없는 거, 현금이 6천 얼마 있는 거야. 근데 지금 27만 6천 원이 급하게 필요한 거, 어디 결제해 줄게 필요한 거야. 야, 내가 지금 페인 날 줄게. 좀 너 현금 좀 있으면 줘봐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라? 아까 뭐 저기 그거 있잖아. 셜록? 셜록은 홈즈인데 뭐냐 그거? 셜록은 홈즈죠. 예. 그거 있잖아 이거. 예. 지저스는 예수고. 허벅지 잘라가지고 네. 무게를 재자 이런 네. 수존노. 베니스의 개성상인. 네. 네. 갑자기 그게 왜요? 어? 거기 그 나쁜 놈 이름 유태인. 아 샤일록. 샤일록. 예. 다들 무식해가지고. 뭐야? 내가 제일 빨랐어요. 잘했어요. 자기가 굳이 막. 예. 예, 어쨌든 베니스의 개성상인이 아니라 그냥 베니스의 상인. 예. 그리고 셜록이 아니라 샤일록. 네. 아, 무식해가지고. 굳이 맨날 뭐 어려운 거 말하려고 그래. 그런데, 생각 안 나면 딴 거 비워야지. 그런데 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살 이거 있잖아. 그것처럼. 아까 내가 25일 날 페이 들어오면 준다 그랬더니 얼마? 27만 6천 원입니다. 아니. 그 고리대금으로. 어? 어? 아. 나한테 뭘 요구했지? 뭔가 요구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 네. 참. 목숨을 요구했네. 우린 근데. 네. 서로 이렇게 폭로질 하지 말지. 제살 깎아먹기 같아요. 서로. 아니, 나는 형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해요. 아니지. 와, 네가 폭로를 맨날 굳이, 하니까. 굳이 초콜릿을 뭐 사왔다고 막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왜, 내가 왜 그랬겠어? 네가 평소에 밥, 뭐, 양꼬치를 샀네, 어? 아, 근데 형이 양심 있으면 그 정도는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막 맨날 전화해서 뭐 예전에도 그랬죠. 뭐 어디 30만 원 붙여라, 20만 원 붙여라, 뭐 50만 원 붙여라 이런 게 이렇게 바로 붙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 뭐 3일만 쓰자, 네. 일주일만 쓰자. 네. 그래서 내가 안 지킨 적 있습니까? 까먹은 적은 많죠. 안 지킨 적은 없잖아요. 안 지킨 적은 없는데 까먹은 적은 많죠. 저도 까먹어서 문제지만 둘 다 까먹고 있다가 몇 달 뒤에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게 안 지킨 거네. 그게 안 지킨 거네 생각해 보니까. 야 받을 놈이 챙겨야지. 아. 알아서 갚아줘야지. 속상하다. 네. 나는 이게 폭로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내가 마선이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합니다. 저 초콜릿 사느라고 줄을 하도 오래서 있어서 관절염이 생겼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생겼어요. 예. 하도 서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복싱도 안 하신다고 요새. 그래요. 네. 갑자기 왜 받아줘? 제가 그런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네. 줄 한 번 섰다가 다음 주부터 휠체어 타고 오겠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예. 눈물이 앞을 가리네. 참고로 마사오님한테 부탁한 초콜릿이 로이즈 초콜릿인데 아. 이게 되게 맛있어요. 로이즈 감자칩. 어, 저도 그거 좋아해요. 아 그래? 그거 나중에 같이 먹자. 초콜릿 위에 있어 지금. 어. 그거 되게 맛있어서 나리타 하네다 공항 가면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에서 선물을 사다가 나눠주는 걸 보면 더 재밌답니다. 네. 봉투 하나에.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거야. 네. 그래서 오미야게를 일본 지인들한테 주는 거지. 네. 그럴 때 봉투 하나에다가 네. 커피 믹스 5개. 네. 그리고 일회용 옥수수차 5개. 네. 그리고 립밤 하나. 네. 초코파이 2개. 네. 요 정도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하고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이라면 하나씩 돌린다. 네. 이건 귀엽네요. 그런데 저는 되게 멋있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잘 꿰뚫어보고 있거든. 한국 제품 중에 뭐가 우수한지. 네. 커피 믹스 있잖아요. 예. 그
봉다리 커피. 네.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한국 커피가 달달하니. 달달하니 맛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커피 네. 믹스. 네. 네. 나는 커피 자체를 안 먹는데 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공짜로 밤 고깃집에서 먹고 나오면 이제 공짜로 커피 믹스 한 잔 뽑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맛있어. 내가 찾아 먹진 않지만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어요. 네. 그리고 마사님 타서 먹죠? 아니죠. 아, 그냥 먹어요 이렇게. 아, 봉지째로? 보통 타서 먹습니다. 아, 예. 아니, 형이 되게 이미지에 되게 잘 맞아. 그냥 그래? 믹스처럼 먹는 이미지예요. 일회용 옥수수차. 이게 이 티백. 네. 이것도 되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티백이 훌륭해요. 그리고 립밤. 립밤. 립밤이 우리한테 좋나? 립밤이 뭐야? 립밤 이거 입술에 바르는 거. 네, 이런 걸 안 발라서 모르겠다. 네. 이거 그럼 안 그게, 발라도 안 그게, 발라도 알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되게 발달했나 네. 봐요. 그래 초코파이. 예.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이런 거 하면서 밑밥을 모르게 네. 뭔가 좀 이상하다. 초코파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자는 일본이 훨씬 맛있는데.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갔다가 돌아올 때 네. 한국인들은 또 일본 과자를 많이 사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경 바나나라든지 네. 달달한 거. 맞아. 그 동경 사람들은 안 먹는 동경 바나나. 네, 그런 거. 아. 외국인들만 죽어라 사오는 그런 거. 아, 참고로 며칠 전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날렸었는데 일본 식료품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 구입하시려면은 한국에서는 모노마트 가시면은 저도 한 번씩 가서 장 보는데 뭐 거기서 편합니다. 돈을 얼마나 처방하고 아니야, 그냥 가니까. 모노마트 사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죠. 어, 관계가 있네.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습니까? 예. 빨았습니까? 안 빨았죠. 빨면 안 되죠. 남의 사장을 함부로 빨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빨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장한테 빨아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 직원한테도 안 돼요. 그건 당연하지. 예.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뭐 있네. 와, 없어. 일본엔 없는 것으로 네. 이것저것 조금씩 넣은 한국 문화. 일본에 마사오가 없죠. 그 마사오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조금씩 넣었죠. 초코파이 그리고 커피 믹스 예. 그리고 옥수수 차. 네. 이게 일본에 없구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보면 째째할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는. 근데 맞는 말이죠. 이거는 성의를 표시한 거죠. 그렇죠. 누가 일본에 가서 네. 나한테 어 저기 닛산에서 나온. 네. 자동차. 페어레이디 스포츠카 한 대를 선물해. 네. 이렇다고 어 통 크다. 네. 그거는 맞네. 통이 크구나. 그렇죠. 통이 아주 큰 거죠. 아주 크구나. 예. 그러네. 예. 아니면 어떻게 형을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거라. 예. 누가 나한테 스포츠카를 사주겠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일본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그런데 비싸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조금씩 담아서 봉투에 넣어서 선물한다고 해봐요.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뭐예요? AV? 한국에도 AV 있지 않습니까? 없지. 불법이지. 행길가에서 팔지는 않잖아. 어. 일본에서 아, 행길가에서 그러게요? 파는데. 아, 네. 그런 DVD 네. 두 장. 네. 진동 딜도 조그만 거 하나.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봉투에 이렇게 담아갖고 네. 주면 좋아하네. 좋아하겠네. 아. 그런 걸 갖다 와서 막 고모부 고모 막 이모부 이모 나눠주면 그치. 참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예. 고모가 좋아, 고모부가 좋아하겠지. 아, 자. 어쨌든 한국인 거리로 유명한 신주쿠의 신오쿠보. 신오쿠보.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네. 신주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거기 뭐 거의 한국이죠. 한국 거리. 거기 슈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두 개씩 넣어 파는 선물용 포장 상품도 등장했대요. 아예. 어, 네. 좀 일본의 그 아기자기한 스타일에 네. 맞췄네요. 완전 맞춤 상품이죠. 예. 네. 그 갑자기 선물하기가 생각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형 두 명 있는데 네. 한 명은 신이정이고 한 명은 사토시 형입니다. 네, 네. 근데 사토시 형은 올 때마다 수트케이스에 선물을 완전 꽉꽉 넣어가요. 뭐 책이랑 제가 차를 좋아해가 차는 항상 가져오고 막 다 가져오는데 스포츠카. 아니 스포츠카는 못 가져오죠. 트렁크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신이정은 너무 저랑 이제 정이 되니까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제가 좀 약간 특이하고 이런 걸 그런 게 좋아하는 걸 아니까 사토시 형이 이제는 올 때마다 그런 그냥 일반형이 아니라 돌기형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 여행 나가면은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 메뉴 종이라든지
뭐 어디 갔을 때 그 호텔만의 뭐 샴푸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애들이 제일 싫어. 네? 왜요? 진짜 그 나라 망신이지. 해외여행 갔다고 수도꼭지는 왜 빼오니? 아, 수도꼭지는 안 빼오지. 그럼 빼오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아니 그 수도꼭지 특이한 수도꼭지가 있으면 빼온다.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사토시 형 이런 걸 가져왔어요. 장례식에 갔다가 일본은 장례식에 가도 뭐랄까 성의 표시로 아까 마선님이 얘기한 사연 중에 선물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조금 조금만 성의를. 네.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조금 조금만 선물 같은 걸 줘요. 그래서 형이 그걸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되게 그 남의 그렇죠. 장례식에 부정타게 그 무슨 원혼이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거의 편지 같은 건데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게 보통은 경험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머리맡에 두고 잤더니 텔레비에서 원귀가 튀어나오고 예. 그건 알죠. 하여튼 예. 근데 그것도 일본에서 온 건가? 우리 왜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열쇠고리라든지 짜잘한 그 뭐 특산품이라든지 막 이렇게 팔잖아요. 예. 그걸 이제 사가지고 예. 선물하고 이런 게 이게 일본 문화에서 온 건가? 그러게요. 그렇게 만약에 갑자기 수학여행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니는 네 인생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인생 내 길을 가고 네. 서로 무슨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데 일본인 친구는 나한테 뭘 원하냐 내 담배 네. 담배를 사오고 나는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난 묻지도 않고 네. 이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아. 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점점 인간관계가 일본에서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네. 내가 뭐 일본에서 뭐 할 것도 아니고 네. 괜찮아요. 참 마사오님 같은 이 성향의 사람 일본에서 살면은 이제 매년마다 연하장 보내고 이럴 때 아, 정말 귀찮아 죽을 것 같네요. 난 진짜 연하장을 우리나라에서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뭐 잘 안 보내지만 일본은 뭐 전국적으로 다들 쓰니까 인간관계 챙긴다고. 난 안 하는 게 나아. 또 뭐 회사에서도 출장 갔다 오면은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회사 다닐 때 네.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 네.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나랑 같이 밥 먹겠다고 기다려. 네. 그러지 마. 그냥 먼저 가서 먹어. 네. 나는 혼자 먹고 싶다고. 네. 나는 밥 먹을 때 혼자 먹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보고 기사도 보고 뭐 이렇게 뭐 트윗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트윗은 없었지만 어쨌든 밥을 혼자 먹고 싶다고 신문 보면서 뭐 먹거나 뭐 한다고 꼭 삼삼오 모여가야 돼. 왜 그러지? 근데 귀찮아 죽겠어. 근데 아 됐어. 난 니들이랑 밥을 먹지 않을 테야. 이럴 수는 없잖아. 성의 있게 기다리는데. 그래. 주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같이 가고 싶죠. 형이 마사오잖아요. 데려가지 않으면 뭔가 터질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나에게서 세상을 보호하는 건가요? 그런 그렇죠. 셈이죠. 네. 같이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왕따인데 자기가 왕따인 줄 잘 모르고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그럼 꼭 착한 사람 한 사람이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왕따는 이 사람이 애써 챙겨주려는데 그 호의도 모르고 계속 주위에 민폐만 끼치고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 아, 진짜 억울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니린이들도 네. 지금 일본의 선물 문화 네. 그리고 일본의 자잘한 어린이 팬티라든지 네. 일본은 출장만 갔다도 꼭 뭘 사오죠. 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엉뚱하게 왕따 그러게요. 얘기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네. 혼자 밥 먹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삼삼오 모여서 밥 먹기를 좋아합니까? 네. 그 또 남자 여자 차이도 있지 않을까? 여자들은 화장실도 손잡고 같이 가잖아. 아 그래. 저는 이게 정상 맞지. 여자들은 화장실 같이 잘 가지. 어릴 때 학창 시절 때는 그치? 좀 그렇죠. 같이 가서 막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친구를 화장실 갈 때 꼭 데리고 가는 건 네. 혼자 가면 내 뒷담화 깔까 봐. 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좀 불안하긴 해요. 아. 커봐. 자, 근데 우리 니린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혼자 밥 먹는 걸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이 서로 네. 모여서 그 스카이다이빙 할 때 네다섯 명, 대여섯 명이 둥그렇게 손잡고 떨어지는 줄 알아 원을 그리면서 네. 그런 식으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데 되게 뭐 그럴듯하게 그냥 하늘의 사연으로 할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딱 끝나. 맞다네.